거대한 낙타, 미디아인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욧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60장 6절부터 7절 말씀으로 초월한 인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구원시대에 도래할 시온의 빛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6절부터 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온에 몰려올 재물과 금과 은과 보화와 보화로 인하여 시온이 힘이 풍부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성전, 교회,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언제 이렇게 축복이, 인복이 쏟아지느냐? 제가 무엇인지 알 때. 그죠? 바벨론에 갔습니다. 바벨론에 갔어도 1차, 2차, 3차로 왔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은혜 받고, 시간 따라서, 사건 따라서, 고난 따라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셀수록 은혜가 강하게 임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왜? 긴장감이 없거든요. 말씀에 긴장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해결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에크, 분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됐으면 에크, 분리. 그게 인복이에요. 인복. 초월입니다. 마귀가 와도, 불경기가 와도, 두려움이 와도 변치 않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관계성입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아멘. 관계가 없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그죠? 이방인들한테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 듯이 수로보디게 여인을 대로 취급하면서 그의 믿음을, 척도를, 기준을 줬습니다. 그 개의 개처럼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나는 너와 관계가 없다. 그럼 그렇게 관계가 없을 때 그냥 그래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면 수로보디게 여인의 자녀는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저도 개를 길러봤습니다. 상에서 먹다가 부승이를 떨어뜨리니까 개가 와서 싹싹 핥아먹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싹싹 핥아먹겠습니다. 제가 고난을 비집고 들어가서 핥아먹겠습니다. 사역을 핥아먹겠습니다. 순종을 핥아먹겠습니다. 핥아먹다 완전히 내려간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갔을 때 듣는 길을 열어줘요. 아쿠 기능을 부여받는 줄 믿습니다. 기능을 부여받아야만 어떻게 되죠? 믿음이 몸으로 들어옵니다. 믿음이 몸으로. 자, 그래서 제목을 초월한 인복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지금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뭐라고 그랬죠? 혼란에 빠지다. 최종국 상담해 보는데 아닌 것 같아. 그 바벨론이에요. 아,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무시한 상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돈만 부르려고 해요. 돈만 부르려고. 지금 하나님은 돈을 흐트리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도 안 가려고 그러고 내 여기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 성질이 바벨론 2000km 떨어진 바벨론에 가서 고생고생 70년 해야 그 형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주 되지 못한 그런 성격들, 모난 부분들, 짐승 같은 기질 이런 것들을 거기서 무시당하고 고초를 당해야만 땅을 지경한다고 호세아서 10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곡행위로 땅을 지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고난입니다. 아? 아. 여러분 고난을 이기려면 이 시간에 믿음을 공급받길 바랍니다.
자, 이제 찐돌나갑니다. 그래서 초월한 인복. 인복이 되어주면 오늘 재물과 금과 은과 보화와 이거로 인하여서 힘이 풍족하게 된다고 지금 6절, 7절 예언하죠. 6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 여러분, 낙타가 이스라엘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러면 6절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신앙의 보상. 고난 줄 때 팍 받아들여서 팍 박히고 혀로 핥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꿀송이 뭘로 핥아먹습니까? 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준입니다. 어떤 분은 달콤할 것이고 어떤 분은 매울 거예요. 어떤 분은 아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될 때 달콤한 줄 믿습니다. 처방이니까요. 처방이니까. 왜요? 약을 먹으면 나서야 나서요? 나으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먹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신앙의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보상. 신앙의 보상, 어떤 보상?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정돈되지 않고 헷갈리고, 또 그 다음에 헷갈리고, 뭐에 빠졌다고 했죠? 혼란에 빠졌던 것이 정리가 다 됐어요. 그때 허다한 낙타를 주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허다한 낙타는 누구 재산이에요? 미디안과 에바의 재산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에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죠. 허다한 낙타, 허다하다 이 말은 쉬프하라, 쉬프하. 세파라는 어근에서 얘기했죠? 풍부하다. 이건 뭐예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복. 풍부하다. 허다하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내 재산을 헤아렸는데 지금은 헤아릴 수가 없어. 그 낙타 한 마리를 한 마리 두 마리 셌는데 이제 헤아릴 수가 없어. 헤아릴 수가 없어. 이 시간에 헤아릴 수가 없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시프하. 풍부하다. 헤아릴 수 없다. 많은 물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너무나도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나도 많으니까. 허다한 낙타. 낙타란 말은 가말. 파다 가말. 파다 가말에서 카페츠 가말에서 파다 가말로 바뀌었는데, 카페츠는 뭐라고 그랬죠? 장모음. 파다는 뭐라고 했죠? 단모음. 그죠? 아, 이것은 카페츠. 파다는 아. 단모음. 그죠? 그래서 낙타는 가말. 가말. 근데 가말에 지어야 됐습니다. 고전 히브리를 가보니까 보상하다. 낙타라는 게 뭐예요?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은 뭐죠? 잘한 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걸 보상이라고 그래요. 배상은 손해본 거를 받는 거를 배상이라고 그러고, 보상은 신앙생활 잘해서 그냥 덤으로 받는 걸 보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낙타를 뭘 받은 거예요? 허다한 거를? 보상받은 거예요. 잘해서 받은 거예요. 말을 잘했습니다. 순종을 잘했습니다. 고백을 잘했습니다. 잘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얼굴이 밝아지면서, 입에는 미소를 띠면서 아멘 하는 거죠. 이게 보상하다, 보답하다. 그 신앙생활 고초에, 그 어려움에, 힘듦에, 지금 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오고, 이런 거에 대한 보답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낙타 새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는 그런 거로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낙타가 어디가 있어요? 예? 권사님 낙타 가져갔어요?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계시성을 모르면. 낙타는 그만두고 소나 줬으면 좋겠다. 소도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보상받는 게 낙타라는 거죠. 보상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헤아릴 수 없이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멘. 아멘. 그러니 마음이 넉넉해질까요? 안 넉넉해질까요? 넉넉해지죠. 예?
보상하다, 보답하다, 있다. 막 익은 거예요. 이제. 손만 대면 열매가 그냥 다 따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네? 원숙하다. 참 성품이 얼마나 원숙한지 몰라요. 네? 그 한마디 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세요? 주님은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갑니까? 신앙의 정상 상태를 가나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네? 신앙의 정상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보상받고 보답받고 익어갑니다. 아멘. 그리고 원숙해집니다. 성품이 아주 원숙해져요. 네. 이름이 원숙이 아니라 탁월해진다 이거예요. 몸모습을 다루다. 이제 다룰 줄을 알아요. 네. 사람을 다룰 줄 알고 환경을 다룰 줄 알고 모든 걸 다룰 줄 압니다. 그래서 후대하다. 후대하다. 어디를 가든지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써야 돼서 낙타는 이제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이롭게 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이롭게 해주는 게 뭐예요? 허다한 낙타가 있는 거예요. 약대가 있는 거예요. 익어가다. 익어갑니다. 이제 다. 다 수확할 때가 됐어요, 이제. 할머니가 심은 거, 할아버지가 심은 거, 어? 증조 할아버지가 심은 거, 조상들이 심은 거 다 지금 익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주다, 상받다, 상을 받아요, 이제. 열리다. 민수기 17장 18절.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정말로 많은 장작값이 같이, 무슨 말해도 같이 됐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성막인 교회에 딱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더니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살구가 입이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여는 줄 믿습니다. 17장, 민수기 10장 8절에 아론의 쌍난 지방에서 뭐가 열려요? 오늘 보니까? 열매가 열리는데 무슨 열매가? 살구 열매. 에?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살구 열매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볼 때 마른 장작갭이 같지만, 기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자녀가? 살구 열매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노력을 보고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아멘. 그래서 노력이 믿음이고, 노력이 순종이고, 노력이 신앙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그의 신앙 아니에요. 응? 매출하기를 주서 와라면 90cm 있는 걸 주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이 없이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응? 그 다음 베풀다? 아, 이제 베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었습니다. 시온으로 모여온 부의 첫째는, 오늘 첫째는 미디안과 에바의 대상들에 의한 것들입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큰 거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상.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나 삼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네?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드라의 소생입니다. 장세기 25장 2절에. 그러면 이방인이죠. 응? 기독교인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없는 사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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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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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는 미디안의 장남입니다. 장세기 25장 4절에 이들의 후손은 아카비만 동편에서 시내 반도 남단에 이르는 지대에 거주하였으며 큰 거상으로 큰 사업가로 유명했습니다. 장세기 27장 28절에 보면, 그죠? 이들이 누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로 온다, 이 말이죠. 해결자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가득할 것이며, 뭐가 가득해요?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가득하다.
카사, 덮이다. 산에서 양이 가득하다가 이게 뭐예요? 산을 다 덮은 거예요, 산을 다. 그 산을 다 덮은 거예요. 막 덮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숨기다. 어디에 다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 영적인 눈으로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압도하다. 압도하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지금. 네? 저 밤이 압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을. 응? 그 다음에 입히다. 에스겔서 18장 16절. 그러니까 산에 막 덮이고 입힌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올 것이며, 예?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그죠? 거듭난 자에게 지금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재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을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아멘. 많이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여종 말을 그대로 믿어요. 아멘. 그래 왜요? 주여종은 누구라고 그랬죠? 프로헤티오라는 예언이란 말은 접시. 하나님의 첫 열매를 접시에 담어 주다. 주여종은 접시에 접시.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접시에다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니까 자녀가 어떻게 되죠?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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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 성품이 안 좋아도 환경이 안 좋아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바 사람들은 스바는 솔로몬에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던 이방 여왕의 나라로 알려진 곳입니다.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그것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만 잘 정돈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만 잘 정돈하고 있으면 탁월하고 압도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은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바라는 말은 세바라고 해요. 원전에는 세바. 일곱 풍부. 그래서 보석과 금과 향료를 수출했던 나라예요. 네? 일곱 우물, 일곱 풍부 우물 이런 겁니다. 스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풍부한 금, 은, 보석들이 풍부하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너에게로 가게끔 어떻게 했다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네? 왜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일어나서 빛을 바라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의심하고 이러면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거예요? 안 바라는 거예요? 안 바라는 거지만 이제 결단하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왔으며 스바 사람들은 남자, 아라비아에 의한 지명이라고 그러죠, 스바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금과 유황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미디안과 에바의 거상이었고, 약다에 그들을, 낙타에 그들의 짐을 싣고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금과 보석을 지금 가지고 옵니다. 금이란 말은 자부라는 말인데, 반짝이다. 반짝이다. 그러면 금의 상징성은 무엇일까요? 지혜, 믿음, 은혜. 여러분 반짝이면 반짝이는 사람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지요. 통찰력, 분별력, 처방 이런 거예요. 금은. 응? 그래서 그 지혜를 찾아서 처방을 찾아서 거상들이 지금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거예요. 멘토를 받으려고. 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좋아지니까 하나님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올려줘요. 예수님이 올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응? 금과 반짝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 뜻을 미리 가르쳐줘. 아,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줘. 너한테 먼저 가르쳐줄게 이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프로젝트요. 아, 열매를 첫 열매를 접시에다 담아서 주다. 그죠? 예? 금과 뭐를 준다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유황을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유황을. 예? 레보나 라반이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연루됐습니다. 유황이라는 계시성은 정결하다. 반짝반짝 지혜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정결해요. 정결하지 않으면 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예? 정결하다, 순결하게 하다, 속죄하다.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받는 삶. 이게 속죄예요. 아, 목사가 이렇게 지적해서 아멘 해야 되는데 지배 안 받아.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고 속죄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으니까 빚도 안 나고 멘토의 능력도 없고 유황도 안 주는 거예요. 유황은 뭘 말하는 거죠? 폭발력. 한국 화약이었어요. 한국 화약. 팡! 성냥 고무 원료 잘 부스러지게 부스러지고 화약의 원료를 말하는 거예요. 유황이. 정결하다, 순결하게 하다, 속죄하다, 하얗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걱정하지 마. 걱정 안 들어와요. 깨끗하니까. 나를 믿으니까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이해했는데요. 자기를 믿으니까 걱정하지. 응? 여러분 병원에 가면 자기를 믿어야 돼요? 의사를 믿어야 돼요? 의사를 믿어야 되죠. 요새는 어떤 의사는 주사기를 계속 써가지고 C형 간염이 엄청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서울. 다나 의원이라고. 다 낫는다고 다나 의원인지 모르지만 지금 난립니다. 응? 주사 맞는 것도 지금. 잘 맞아야 돼요. 하얗다, 희다, 밝히다, 고백하다. 그죠? 밝힐 때, 고백할 때, 제가 어떻게 되죠?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가고, 도련사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고백이면 어떻게 되죠? 가난마귀, 질병마귀, 조상마귀, 안전마귀, 줄줄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줄줄이 떠나요. 그거 하지 말라고 늘 모가지를 잡아요. 어둠의 권세는. 그냥 아멘 하고 마음 내면 어떻게 되죠? 닥터가 그냥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없고 이롭게 하고 이거하고 상주고 열리고 보상하고 탁 이렇게 주시는데 에? 거상들이 오는데 할렐루야? 거상이 오는데 이렇게 에? 그래서 밝히다 고백하다 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 성냥, 고무의 원료, 잘 부스러진 화약, 원료 이런 거로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봅니까?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합니다.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실제로 보면 이게 계달이 나오죠? 계달 이방인들의 인폭이 지금 옵니다. 계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여기서 시온으로 모여온 부의 물질의 둘째는 게달과 느바옷 유목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게달은 검은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느바옷은 싹트다 결실하다 이런 뜻인데 이스마엘의 장자입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믿는 사람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는 아브라함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자식은 자식인데 상관이 없는 사람. 지금은 이스마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이스마엘 후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이 무슨 계시성입니까? 이방인의 거듭난 자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 게달과 아도비안 유목민에 의한 것이었다. 두 족속은 모두 이스마엘 자손으로 바벨론과 수리아 중간지대에 거절한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들이 양과 수양을 몰고 와서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장차 신약시대에 교회의 많은 이방인들이 영입이 되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그래서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베아 요새 순 양은 내게 공급이 되고. 다 내게로 모인대요. 여기서 내게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거듭이 난 자.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거듭이 났어요? 안 났어요? 맞아요. 안 났어요. 안 났으니까, 오전 예배는 저 가나안 풍속에 의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오후 예배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또 드리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다신론을 믿고 간 거죠, 다신론. 그래서 돈만 벌면 다 해버린 거예요, 돈만 벌면. 네? 네. 혼합신앙이고, 혼합신앙. 네. 우리 주님은 무슨 신앙을 싫어하세요? 혼합신앙을 싫어하세요. 네? 네. 연간 받더라도 한 가지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모일 것이요. 이 말은. 모이다. 이 말은. 카바츠. 카바츠. 이 카바츠라는 말은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승리의 명분을 얻다. 승리의 명분을 받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예배 드리고 그게 뭐예요? 명분을 받는 거예요. 명분을. 네? 그래야 물질도 모아지고 능력도 모아지고 사랑도 모아진다. 이 말이죠. 네? 명분이 중요한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승리의 명분이에요. 승리의 명분. 이 시간 다 응답의 명분을 받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명분. 응? 승리의 명분. 그럼 승리의 명분이라는 것은 주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 주시겠다. 어? 해 주시겠다는 흔적이 뭡니까 도대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 여러분. 어떤 가정 예언하는데 생명의 본질이 회복이 된대요. 어? 그럼 생명의 본질이 회복이 된다면 예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죠 이제. 어? 그럼 생명이 살아났으면 다 해준다 소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명분.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분이 믿어지니까 그분이 예? 여러분 믿어지면 초조해요 안 초조해요? 안 초조해요. 돈이 갔다니까 안 초조해. 돈이 갔다니까 어? 그 순식간에 갔다니까 표지 가면 또 다시 내려갈지. 그러니까 초조하게 여러분 초조는 믿음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예? 초조는 출발의 방편, 너그러움은 열매의 방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초조할 때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고쳐지죠. 초조하면. 어? 여러분 초조할 때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그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믿음 줘요? 안 줘요? 주지요. 그러니까 초조하면 여러분 반항하거나 불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에?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승리가 된 거예요. 그럼 명분을 받는 거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한테 뭔 명분을 받았죠? 장자권의 명분. 에? 명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 명분이. 에? 양아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양아들 우리가. 에? 그래서 모일 것이요 이 말이 뭘로 번역되느냐면 저축하다. 어디가 다 저축해 놓은 거예요 지금. 에? 어떻게 저축했어요? 이방인의 거상들이 나에게로 온다는 것이 다 지금 저축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산에 막 그냥 양으로 덮였어.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 이 믿음이 커요 안 커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응? 그래서 함께하다.
저축을 합니다. 이제 승리의 명분을 받으면 함께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합니다. 아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초조해, 안 초조해요? 안 초조해요. 아멘. 막 믿어줘요, 그냥. 어? 믿어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쁨은 시간이 천천히 가요? 순식간에 가요? 순식간에 가요. 예? 그 다음에 거두다. 장세기 41장 35절. 다 거둡니다, 이제. 예? 아, 다 보내주는데, 말만 잘하면 거두는 거죠. 예? 모든 것은 말에서 어떻게 되죠?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너와 요새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너와 요새는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마엘의 장자. 이스마엘의 장자들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양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힘이 센 수양이 온다는 거예요. 수양 아주 탐실하고 힘이 세고, 팔아서도 돈이 많이 남는, 예? 너와 요새는 뭐라고 그랬죠? 싹트다. 믿음이 싹 트고, 은혜가 싹 트고, 축복이 싹 트고, 마음문이 싹 트고, 그래서 결실하다. 싹 튼 것이 다 결실하는 거예요. 수양이라는 말은 아일, 우울이라는 어머니에게 해서 되는데, 힘이나 권능. 힘이 센 사람, 권능이 센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탁월하다. 탁 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 권세 있는 대통령님이나 총리님이나 그죠? 부장판사님이나 이렇게죠. 요즘의 권세는 물질이죠. 그죠? 정치인들도 물질이 없으면 못 오잖아요. 이? 권세 있는 자, 지도자, 권세자, 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양이라는 말이. 그럼 지금 양이에요? 환경이에요? 환경에 탁월하신 인복을 말하는 거죠. 아니, 네, 수양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장자가, 그래? 옛날에 다 장자권이잖아요. 장자가 1.5배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뭘로 만드냐, 수양은 능하다. 능한 사람을 만나고, 영웅호거를 만나죠. 영웅호거를. 기둥, 용사, 이런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 인복들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내게 공급을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내게. 내게가 누구죠? 성경을 읽는 수신자. 아멘? 성경은 이방인이 읽어요? 성도들이 읽어요? 그죠? 성도들이 읽으면서 말씀이 갈급한 척. 고난을 받는 척.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성경 잘 안 읽잖아요. 응? 성경이 뭐라고 씁니까? 그라페가. 약속? 내가 은혜 받은 게 약속 어음 되는 거예요. 약속 어음인데도 성경을 일장도 안 읽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도 약속 어음이라는 걸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읽고 나서 약속 어음의 경험을 했다면 안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죠. 근데 그걸 못 읽고 날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지 않고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기도는 여러분 입의 기도와 삶의 기도를 같이 봐야 돼요. 나의 있는 입의 기도와 삶의 기도. 공급할 것이며 공급되고, 이 말은 공급되다. 이 말은 샤라트라고 해요. 샤라트. 이 샤라트라는 말은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고상한 범주의 물건. 고상한 범주의 물건. 고상한 범죄의 물건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지요. 응? 요즘에 이렇게 텔레비전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이 겨울 애투는 700만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응? 700만원. 그리고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날씨가 지금 이렇게 추워져갖고 입기가 아주 좋은 때인데 기다리시는 분 축하드려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안 축하했어요. 응? 추운 거 싫어하셔서. 그런 것처럼 고상한 아주 탁월한 이 물건을 받는다는 거죠. 또 고상한 봉사. 봉사를 하더라도 고상한 봉사. 고상한 사역. 그죠? 그래서 공급되다 이 말은 어떤 뜻으로 받느냐? 숭배하다.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어떻게 되죠? 수양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죠? 힘이나 권능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어떡하죠? 숭배를 해.
공급을 해주면서 숭배를 해요. 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지니까 나를 높여줘요? 신앙이 좋아지니까. 어? 여러분 신앙 좋은 분 옆에 가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천군천사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에? 그래서 봉자다, 직분, 종 그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샤라트는 고상한 봉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상한 사역자. 에? 그다음 아마드는 그냥 노예. 에? 그냥 막 쓰는 노예. 집에서 막 쓰는 노예. 여기서 샤라트는 교회 내 성전 내에서 쓰는 목사나 주의 종에게 이 샤라트라고 그래요. 샤라트. 그치? 그래서 목사에게는 어떤 것을 갖다 줘야 된다 오늘 보니까 고상한 범죄들은 물건을 갖다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제가 여러분 보고 가져갈 소리가 아니고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냥 아무거나 남는 거나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고상한 범죄에 드는 물건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느가옷에 있는 그 힘센 수양을 공급돼서 누구의 제단에 올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 올린다는 걸 보면 느가옷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올려라 이런 거예요. 에? 내 제단, 제단 한번 봅시다. 아, 새벽 제단 쌌어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에? 제단 한번 봅니다. 미즈베아흐, 미즈베아흐. 이 미즈베아흐라는 말은 자바흐라는 어머니가 보내줘야 되는데 희생을 드리다, 잡아 드리다. 근데 새벽 제단 쌌다면서 교회 막 겁나 먹고 다니고 죄도 막 욕하고 다니면 제단 싼 거예요 안 싼 거예요? 안 싼 거예요. 어? 희생을 드리기면 죽이는 걸 희생이라고 해요. 죽이는 거를.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반항하고 싶은 거 그런 걸 죽이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걸 죽이는 걸 희생이라고 해요. 잡아드리다, 제물로 바치다, 제사드리다, 예비하다. 이런 어근의 수에 됐습니다. 제사드리려면 산거 드려요? 죽여서 드려요? 그렇죠. 닭도 닭모가지 비틀어져. 닭모가지가 비틀어도 뭐는 온다 이러셨지만 그래서 제물로 바치고 제사드리고 예비해 드리고 그죠? 제단에 올라 올려놓다 해서 이 뜻이죠. 올려놓다 이 말은 알라라고 알라 영광을 받다 증가하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막. 네.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죠. 교회한테 드리는 거를 제단에 올려놓는다고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내 거야 내 거 아니요? 내 거 아니에요. 일단 드리면 내 거 아닌 거예요. 잡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불평 불만 없이 그거를 완전히 잡아서 희생해서 제물로 바쳐서 드렸으면 진짜로 불평 불만 없이 드렸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영광을 받다. 그럼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가하다. 네? 지혜가 증가하고 신앙이 증가하고 환경이 증가하고 월급이 증가하고 연봉이 증가하고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증가가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더니 치료받다. 치료받는 거예요. 밤에 잠하는 거 다 치료가 받고 의심나는 거 치료가 받고 배 아픈 거 치료가 받고 다 치료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료받는다 소리는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 몸을 투혈 받는 거예요. 예수 피로 물들임 받는 거예요. 사로잡히다가 뭐라고 그랬죠? 금과 은으로 덧입히다 그랬잖아요. 네? 도구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로잡히면 모든 사상을 도구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 피로 금과 은으로 치료받다 넘치다 넘쳐요 이제. 은혜 받아보세요. 넘치지.
하나님이 나 한 번 사랑한다 그래요. 확 하나님이 다가와요. 아멘. 이 속에서 속사람에서 고백이 나와요. 이? 넘치다 솟아나다. 막 용기와 소망이 솟아나서 수가성 여인이 솟아났기 때문에 시잡을 벗어버리고 물동이를 집어던져버리고 생활고 염려를 집어던져버리고 어떻게 했죠? 동네로 전도를 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높아지다 이제 진급이 되어져요. 아멘. 강성해지다 단단해집니다. 강성해집니다. 아멘. 마귀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되죠? 꼼짝도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하다. 얼마나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초월하는 게 무엇이 않습니까? 무한한 방법. 얼마나 무한한 방법. 무한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초월은 무한한 방법입니다. 그것으로면 이것도 저것으로면 저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하여 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요. 다 인도하여 냅니다. 애굽에서도 그 400년 동안 있던 사람 뭐 모세 한 명이 가서 어떻게 했죠? 인도해 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가서 모세처럼 인도해 내시길 바랍니다. 인도해 내려고 그랬는데 기적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냥 요든 그 뭡니까 나일강을 탁 지팡이를 쳤더니 어떻게 되죠? 피가 딱 되어져요. 나일강을 별신으로 다 섬겼었는데 모세가 가니까 그냥 핏빛을 베는 거예요. 야 어찌하여 저렇게 사람 인간이 저렇게 지팡이를 한번 쳤는데 이렇게 핏빛이 되는가?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 안 열어요? 열지요. 이것이 올라예요. 영광을 하나님이 나의 예물과 나를 받아주시면 이렇게 영권도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됩니다. 그 다음에 거느리다. 모세가 인도하여 내서 300만 명을 거느려요? 안 거느려요? 거느려요. 목말리다면 반석을 탁 칩니다. 이게 모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는데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분이 나쁘지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각자 각자 응답을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줬어요? 다 모세를 통해서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방법을 찾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 찾다가 인간 세월 다 가. 여러분 그거 찾을래요? 그냥 오다 받아서 그냥 할래요? 그냥 오다 받아서 하는 게 낫지. 나를 찾아가고 저거 지리산 가고 30년 기도해봐. 그 30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채우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면 우리가 부족하면 계속 와서 채워주는 거예요. 너 은혜 떨어졌구나. 뭐라고 채워줘요? 주여 좀 살짝 와서 말해주고 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어젯밤에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랬어. 이렇게 감동이 내려와서. 근데 믿음이 없죠. 그게 안 믿어져요. 근데 어디 가면 믿어진다? 바벨론 가면. 바벨론에 가서 막 벌거 벗겨놓고 수치 주고 어려움이 와봐요.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그럼 그렇게 그 믿을래? 지금 믿을래? 이런 소리예요. 지금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빨리 하고 이제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받음이 되니 그래. 그렇게 이방 사람이 그렇게 너한테 그렇게 가지고 와도 내가 기꺼이 뭐 그거는 돈이 나쁘게 불어서 내가 안 받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더럽게 돈 번 돈을 안 받아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그냥 나 받으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받다면 라촌 라차라는 어근에서 그래서 어머니 어근에 대했습니다. 기쁘게 여기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기쁘게 여긴다.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뭐 드릴 때 막 뺏기는 것 같이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아, 만족하다. 그쵸? 애정을 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애정을 품는 거예요. 애정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애정을 품어. 그 다음에 빚을 갚아주다. 빚을 갚아줄 때 너 빚졌구나. 그죠? 너 빚졌구나. 빚을 갚다. 아,
빛이 있는 줄 몰라요, 알아요? 오페일로마타가 제라고 그랬죠. 이? 마태는 오페일로마타라고 적었어요. 세리기 때문에. 제를 뭘로 봤어요? 제로 봤어요, 제. 돈으로 계산했고, 누가 의사는 그냥 하말티아. 네. 관역을 빗나가다. 네? 그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애정을 품다, 빚을 갚다, 화합하다. 화합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빚도 갚아줘.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화합하지 않으면 이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누리다. 막 누리게 만들어줘요, 이제. 하나님 받고 나서 막 누리게 만들어주셔. 어? 너 이제 누려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주가 뭐 이렇게 갖다 주면 어떻게 해줘? 손주가 사탕을 하나 할머니 입에다 넣었어. 그 사탕 한 봉지 사다도 아무리 속이 좁아도.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 박스로 사다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 그냥 주문 제작해서 주는 줄 믿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새끼 아니세요? 우리 강아지라고 우리 강아지라고 그러잖아. 예? 그게 누리는 거예요.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왜? 채워주는 분이 다른 분이 있는 거예요. 누리는 게. 예? 이런 분이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죠. 또 속상하지. 그럼 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속상한 거 지금 아는 거예요. 어? 참 오늘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내 잔이 넘치다니까 막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 아, 어저께 우리 사모님하고 내가 꿈을 꿨는데 나 혼자 꿈꿔요. 막 어디다가 막 전도라고 막 붙이다 다니는 거예요. 어? 또 하나님께서 전도자 명단을 작성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받으실 영광을 받으셨는지 꿈속에 오셔가지고 제가 또 글씨를 어지간히 쓰니까 막 써가지고 쭉쭉 써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용감하잖아요. 막 남이 교회 어디 지하에서 막 다 붙이시다. 할렐루야. 아, 그래가지고 오늘 좋은 소 죽을 줄 알았어요. 아멘. 네? 네. 제가 늘 꿈꾸면 졌거든요. 뭘 잊어버리고 꼭 뭘 지금 뭐 이렇게 하려면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런데 오늘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리다. 은혜를 베풀다. 시편 85장 1절. 기꺼이 받음이라 이 말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거예요. 아멘. 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무조건. 네가 이거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됐다. 너는 내 딸이다. 생명의 근원이 회복이 됐구나. 이거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무엇은 안 주겠어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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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연락되다. 레위기 1장 4절. 제사가 다 연락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드린 제사가 다 연락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 목사가 집회하는 예배가 다 연락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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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되다. 그 다음에 내 영광의 집에 집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은 누구죠? 교회, 성전, 성도 이런 속성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집이잖아요. 예수님 집. 내 영광의 집. 그래서 영광이라고 영광. 영광. 영광의 은혜 받았습니다. 티푸아라. 티푸아라. 이 티푸아라라는 말을 아라크라는 어머니어로 해줘야 되는데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정돈하다, 배열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빚도 정돈되고 아픈 것도 정돈되고 암도 정돈되고 부채도 정돈되고 관계도 정돈되고 원수도 정돈되고. 아멘. 아멘. 말씀도 정돈되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 정돈된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있고 앞에 있고 돌려주고. 야, 그래서 예배 시간 어떻게 되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다 정돈되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돌려준다는데. 아멘. 네? 그래서 와야 돼요, 교회를. 그래서 와서. 아멘. 여러분, 근거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근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아, 말씀은 돌려주는 거구나, 다 바로. 아멘.
오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청도는 다 시켜줘.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거 영광일까요? 안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 영광이 안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어떤 말은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안 영광이니까 당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예수님과의 관계도 정돈이 안 돼요. 어떻게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에서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신론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신론으로. 우리에게는 길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전투를 시작하기 위하여 전투 대형을 정렬하다. 그건 군사용어입니다. 전투를 시작하기 위하여. 영광은 어느 때 나타난다고요? 전투할 마음. 결단하는 것도 전투요. 헌금 드리는 것도 전투요. 사역하는 것도 전투요. 예배도 전투요. 그러면 누구랑 전투하는 거죠? 마귀하고 전투를 하는데 마귀는 내 안에 있고 가족 안에 있어. 가까운 사람 안에 있어. 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을 살아가려면 고전 히브리어가 보니까 전투를 시작하기 위하여 전투 대형을 정렬하다.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영광은 아무나 드려요? 아무나 못 드려요? 아무나 못 드려요. 그거 정하라면 안 해요. 시간 없다고 안 합니다. 여러분 전투하는데 시간 따져요? 안 따져요? 징집에서 그냥 가잖아요. 징집에서. 그러니까 영광을 아무나 못 드리는 거예요. 전투라고 생각해야지. 에? 여러분 내가 마귀한테 못 쓰면 마귀가 나를 쓰면 나 죽어요. 그냥 불신앙으로 빵 쓰고 아까운 거로 빵 쓰고 불순종으로 빵 쓰고 기분 나쁜 거로 빵 쓰고 상처로 빵 쓰면 어떻게 되죠? 알았어 죽을게 이렇게 말해. 에? 에.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쏘시길 바랍니다. 에? 전투 대행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은 전투입니다. 내가 이상한 생각하면 벌써 어둠의 권세가 막 끌고 가요. 어디로. 어? 에이 이렇게 가요. 응? 네.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고난의 고통스러운 고난의 상태를 전투 대응을 갖춘 신의 가공할 만한 군대의 군사와 공격. 다시 한번 불러드려요. 고통스러운 고난의 상태를. 언제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운 고난의 상태를 전투 대응을 갖추고 갖춘 신에 가공할 만한 군대와 군사와 군대의 공격. 군대의 공격. 지금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전투 대응을 갖추라고 그래요. 응?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어. 그런데 응?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신의 가공할 만한 군사와 군대의 공격을 해주시는 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영광이라고 그런다.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 없는 고난을 막 가공한 것을 동원해서 공격해줘가지고 물질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영광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지. 영광이라는 말. 그죠?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말은 뭘로 번역되느냐? 찬양하다. 응? 역대상 29장 13절. 우리가 찬양을 막 박수를 치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막 다 정돈이 돼. 물질도 정돈이 되고 신앙도 정돈이 되고 마음 아픈 것도 정돈이 되고 병도 정돈이 되고 물질도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도 되어져요? 군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져요. 예배를 전투로, 예물을 전투로, 대응을 이루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걸 전투로. 그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음 뺏겨 안 뺏겨요? 금방 뺏겨요. 여러분 군대 간 사람이 사사로운 행동으로 집에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휴가증 없이는. 그겁니다. 영광이.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행동에 돌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요일 철학이 그냥 우는 거예요. 전투가 지금 전투에서 내가 이겨야지 영광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정돈되고 빛이 정돈되는데 죽대요 못 오고 멀대요 못 오고 죄송스럽습니다.
뭐, 안 된대요, 못 오고. 기분 나쁘대요, 못 오고. 사장님 때문에 못 오고. 응? 여러분, 군사 보제로 사장님이 허락해줘야 안 해줘요? 갔다 와라, 아버지, 갔다 와라. 응? 그러면 여기 왜 이런 걸 강조합니까?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응? 정신. 정신일 또는 하사불성이라. 정신에서 핑계 달라면 핑계거리가 얼마든지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효도라고, 효도로 앞에 덧붙이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유교 국가라. 자, 그래서 찬양할 때 전투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뭐하고? 불지하고. 그죠? 지혜하고. 찬양하다, 찬송하다. 자랑하다, 영광스럽다, 화려하다, 영화롭다, 이런 걸로 변경됐습니다. 마지막에 영화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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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영화롭다 나오죠?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아리, 아리라. 영화롭다, 이 말. 파, 아, 르. 고전 히브리어를 가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다. 이것이 영화로운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천하고 약한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화롭다가 영광을 나타내다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받아주셔서 오늘 또 성전 삼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언약해서 모든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모든 어려운 것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정돈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